꼬질버리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꼬질버리. 꼬질버리 얼른 와봐. 여러분, 우리 보리가 약도 잘 먹고 안약도 잘 넣어갖고 눈이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방금 밥 먹어갖고 이제 약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보시면 그때는 되게 충혈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약도 엄청 잘 먹었어요. 약 먹고 간식 먹어야지. 오, 진짜 꼬질꼬질. 안약부터 넣읍시다. 고기 드시고, 고기 드시고. 안약 넣으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여기도. 이눈 안구 안쪽까지 안약이 침투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도. 넣고 이렇게 안 아프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알약 먹는 거 쫄쫄쫄. 이게 지금 보리 알약이거든요. 근데 알약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약을 그냥 먹이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알약이 작다 보니까 조준이 잘안 돼갖고 목구멍이 잘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이 주사기 이용하시면 알약 주기 엄청 편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를 살짝 뺀 다음에 여기다 알약을 넣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목구멍에, 이게 목구멍이면 여기다가 쇽, 쇽 이렇게 넣어주고 입을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구멍이면 쇽 넣어주면 엄청 잘 삼키겠죠?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보리한테 보여드릴게요. 보리 드시고 아시고 목구멍을 한 번에 쑥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넣고 나서 바로 입을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응? 이뻐? 응? 이뻐. 이렇게 혓바닥이 나오면 애들이 삼킨 거거든요. 한번 더? 이뻐? 이뻐. 이렇게 확인하시고 간식 주시면 돼요. 근데 보리는 간식 먹기 전에 꼬질보리니까 눈곱이랑 털 정리 좀 하고 그러고 먹을 거야. 어이구, 꼬질꼬질. 얼마나 꼬질꼬질한 거야, 지금? 우와. 정리, 왼쪽 털 정리, 눈안 찌르게. 짜자잔. 짜자잔. 다 했다. 약잘 먹었다. 간식 먹으러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아이고, 신났다.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웃고 있어. 이거 봐, 이거 웃고 있어. 너무 귀여워. 간식 먹고 싶은가? 우리 보리가 당근이 먹고 싶은가? 당근 몇개 줘야 되나? 아이고 이뻐라. 웃고 있네. 오빠한테 웃어주네. 이쁘니까. 약도 잘 먹고, 응? 눈 건강도 괜찮아져서 오빠 기분이 좋아갖고 당근 몇개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당근 몇개 줄까? 우리 룽치도 당근 줄까? 바로 도망갔어. 귀여워. 자자자. 자, 당근 줄 건데요. 하나는 오빠 목. 보리가 잘했으니까 오빠가 너무 기뻐갖고 주는 거. 약잘 먹고 너무 괜찮아져서 주는 거야. 이뻐. 자, 하나는 우리 걱정했던 구독자분들 대표로 오빠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 또 귀여워. 이건 서비스! 괜히 잘 먹어. 그때 볼이 아파갖고 걱정했던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답글은 다 달아드리지 못했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허리가 금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놈의 강아지 그래도 아직 젊어요. 할매견이다, 할매견이다, 할매볼이다 하지만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관리 열심히 해갖고 이런 잔병치레 또안 생기게 열심히 챙겨볼게요. 호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손, 머리 손. 귀여워. 이쪽 손. 오, 예쁘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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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해. 오, 예쁘라. 한번 더. 사랑해. 이뻐. 귀여워. 우리 보리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했던 분들 이제 안심하시고 이제 귀엽고 예쁜 보리 모습 많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뽑아. 너무 귀여워. 뽑아.